보온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제16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이 4월 28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보온문화재단은 2001년부터 매년 4월 우정선행상 시상식을 열어 코오롱의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우수 선행자를 시상하고 각계 가층의 선행, 미담 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올해 시상식에서도 보온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웅열 회장님과 심사위원들, 작년 수상자들이 참석해 총 1억 원의 상금과 함께 대상, 본상, 장려상, 특별상 등 총 7팀의 우수 선행자를 시상하며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22년간 장애인 1만여 명에게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해오며 장애인 치과 진료의 길을 개척한 의사 이궁호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구강 복원을 위한 치과 의사로서 치과 도우미 역할을 한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장애인 구강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우정선행상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선행을 격려하는 특별상에는 제5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자 박대성 씨와 장려상 수상자인 박선묵 씨가 선정돼 꾸준한 나눔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정선행상 시상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희망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합니다.